워킹을 오래 못 가가지고 핫하다고 하는 여기 여수 국동항에 수변공원? 거기를 와봤습니다. 뭐 여기 내리자마자 이쪽은 낚시 금지구역입니다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나옵니다 뭐 그러신 분도 계신데 낚시 통제구역? 금지구역 바로 표시 이 좌측에서 하니까 여긴 낚시 금지구역은 아니죠? 저 앞쪽에 보니까 조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워킹 배를 타면서 그전에는 정말 눈만 뜨면 워킹 생각하고 워킹 다니고 했는데 올해는 워킹을 좀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원줄에 직결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 바닥에 첫 캐스팅 했는데 바닥에 뭐 돌도 있고 그러네요. 여는 워킹 하듯이 20초? 뭐 이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살짝 끌어주고 여기서 하다가 좀 안 나오면 저쪽 저 지도상 동그랗게 생긴 수변공원? 그쪽으로 옮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팔물이고 지금이 중들물? 12월 4일 12월인데 워킹으로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니 참 바람 살짝 솔바람? 춥지도 않아요. 제가 뭐 그냥 낚시복 입으면 내피 정도 입는 수준? 그 정도만 딱 입었는데도 춥지도 않습니다. 갑오징어요. 어? 호래기 하시네? 네. 호래기 나와요 사장님? 어제는 좀 잡으셨던데. 아 그래요? 한 마리 잡고 갔는데 예. 많이 안 들어가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래기요? 예. 전 가지채비한테 일자채비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저 호래기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지금 요수가 다 바닥에서만 물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라인 풀어주고 있는데 아 원래 라인을 안 풀어주고 일단 유지시킨 다음에 예 무늬 액션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무늬처럼 그...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 저기 물이 또 일로 가네요? 찌가 안 보이는데? 아니 보여 저렇게 성능 다른 거려. 오 신기하다. 물살이 일로 가네 여기는. 저 저쪽에서 오신 거예요? 네. 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오긴 나오나요, 사장님? 어제 잡으셨다 그러셨나? 어제 티백이 왔더니 어떤 거 90마리 잡았대. 오, 갑오징어는 아예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도 나오죠? 저쪽에 가로등 있는데 저기서도 나온다고 하는데. 브레이크요? 예, 아니요, 갑오징어. 갑오징어 다 나와요 여기. 아, 아무데나 다 나옵니까? 네, 다 나와요. 이쪽 앞에서 나오고. 이쪽은 낚시 금지 이거 써 있길래. 낚시 금지 써 있다고? 예, 예, 저기 바닥에. 나 해도 돼요? 많이 잡을 때 기다렸다고요. 워킹으로요? 네. 아, 근데 시즌 시작된 거 맞아요 사장님? 시작됐죠 지금. 갑오징어 끝날 때쯤에 그러기 시작해요. 근데 여수는 항상 사이즈가 크고. 예. 사이즈가 크다면 한 뭐 한 이 정도? 그거 예? 그런 게 마릿수로 세 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마릿수는 안 돼요 여수는 지금. 근데 따분따분 나오죠. 저기요 갑오징어 좀 치다가 우리 그 호래기 사장님 채비 준비하려면 여기 근처에 낚시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죠. 지금 호래기 채비 항상 있어요. 저 현장에서 지금 현지 고수님께 채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완충고무인가요 사장님? 거의 찌고무라고. 아 예, 찌고무. 찌고무하고 그건 뭔가요? 이거 잡아주려는 거. 이거 이것도 뭐 완충고무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눈으로 보는 맛이 또 다릅니다. 이거 혹시 반짝거리는 거예요? 아, 찌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호래기 돌이 있잖아요. 예, 예. 삼각 돌에. 이게 빼가기 빼기도 편하고 이거 여기 좀 보이시죠? 예. 여기다 껴가지고
다시 하신 껴가지고 잘라냈을 때거든요. 이 노래가요. 예. 밑걸림 걸리면 체비에 터지게 돼 있어요. 아. 두 개가 안 날아가게. 아. 지금 묶음을 하면 돼요. 근데 수신부터 조절하시려면 예. 비봉돌하고 발포치 있잖아요. 비봉돌 발포치. 네. 비봉돌 짧간한 걸로. 예. 물 쌀 때면 좀 무겁게 해서. 비봉돌 발포치. 발포치. 좀 세게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 예. 일반적인 꽈배기 올 매듭. 안 풀리게. 예. 두 번 연속으로 묶으시네. 그러려고 밑걸림이 좀 그거 채비꼼이 덜하게 예예 이 끝까지 예, 예 끝까지 예 이렇게 딱 내려주면 아 이렇게 하고 예. 길이 조절은 제 맘대로 예. 예 근데 밑에 가지 채비는 예예 쇠바늘 있죠 예예 쇠바늘이 좀 밑으로 가게 아 가늘은 바늘이 위로 가게 아 이거는 이것도 쇠바늘 아닌가요 아 아니구나 카본 좀 예예예 예. 플라스틱 같은 거 아하 바늘 무게가 다르니까 층간속도가 아 오 예. 어? 잡으셨나? 큰 거. 어. 오 깜짝이야. 와. 오.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이 호르기입니다. 와 이 사이즈가 제 손이 굉장히 큰데. 와 큽니다 이거. 와 진짜. 저 돌덩이에요? 어, 깜짝이야. 선생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이거 어떻게. 네? 이거 미끼를 어떻게 다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일자로. 아. 미끼를. 이걸 빼서 다시 끼우는 거예요? 네. 아, 일자로. 이렇게. 야, 오늘. 유튜브 방송 찍으시네요. 예, 예. 그리고 제 손 제일 어 제 손이 큰 편인데 그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저 달보인 해가지고 맞아요. 그, 맞아요. 고맙습니다. 자작치비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예 예. 맞습니다. 호래기는 처음이라서. 예 호래기는 진짜 해보고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걸. 그리고 오늘도 들었는데 호래기가 되게 비싸대요. 한 마리에 살아있는 게 4-5천만 원. 사장님께서는 더 세게 부르시네. 너무 귀엽다. 이 귀여운 게 아니고 사장님 이거 굉장히 맛있다면서요. 오늘 네, 저희 손으로 꼭 잡아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칼을 안 갖고 왔어. 알았어. 우리 셋이 한번 해보여줘. 어. 도전. 도전. 어, 엄마가 이거 끼웠네. 응. 아하. 요거구나. 예, 예. 꼬이면요. 예. 바늘 두 개를 잡고 늘려주세요. 바늘 두 개를 잡고? 이게, 이렇게 꼬이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와, 꿀팁이십니다. 예. 여기 있다. 자, 강화 삼각도로 중에 연결 부분은 강하게 묶고. 얘들 아직 살아있네. 그럼 계속 살아있지. 얘들은 도대체 몇 개야? 안돼 쓰레기.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조사하게 떨어졌어. 아 여기 수변공원은 쓰레기통 자루 마대자루 같은 걸 놓으셨는데 근데 놓으셨는데 공원도 깨끗하고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얘 돌고래도 있어. 돌고래? 아이들과 함께 와도 난간이 높아가지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쓰레기 이렇게 좋은 공원은 쓰레기 같은 것도 오신 자리 머문 자리 티 나지 않게 마치 그렇지 애들 지금 나가고 싶어서 안 자리네 이런 고리 매달 어우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저게? 몰라 쟤들이 잡아야 재밌지 우리는 캐스팅 말고 여기서 내린낚시를 하자고 안 잡히면 큰일 나는데. 안 잡히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까지 나? 응. 이게 여기다 끼워가지고. 우리다가 그 끼운 데가 있어? 근데 여기다 이렇게 끼우잖아. 바늘 하나는 짧게 하고, 바늘 하나는 길게 하는 건데 능력껏 길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
제대로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짧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쪽으로 와봐, 우리 애기들. 오, 가라앉는다. 이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하는 거야. 손으로 해야 돼? 저 찌를 보고 전화. 저 찌가 옆으로 가거나 움직임이 평소 내리는 것보다 이상하다. 그러면 어? 와, 이거 수심 장난 아니야. 손이 보여? 응. 낚싯대 때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손으로 풀어줘. 아빠 안 보여? 너 어떻게 내려? 이쪽으로 와봐. 보여? 응, 아니 안 보여. 곱해질만. 들었다 놨다. 안 보인다. 그 제일 끝까지 내리는 거야. 알았어, 나 줘. 이대로 내려? 난 내려주기만 해도 줘봐. 엉킬 것 같은데? 줘봐. 이쪽으로, 형태는 이쪽으로 와봐.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고 내리는 거야, 살살. 저것도 다 보고야, 저것도? 응, 보고야, 보고. 보고는 이런 거 안 물지? 응. 별 같다, 별. 근데 감는 거 어떡해? 감는 건 그냥 돌려서 감는 거야. 안 돌려주는데. 우와, 안 가라앉어. 가라앉고 있는 거 맞지? 응. 아들도 봐봐. 진짜네?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전 방수지? 응, 방수지, 당연히. 아들 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거. 왜? 나는 꼴뚜기 못 잡아? 아니, 꼴뚜기가. 호래기. 호래기네, 꼴뚜기는 똑같은 거잖아. 이게 찌가, 수중찌가 안 보일 정도까지 계속 내린 건가 봐. 호래기가 잡네. 나만 추워? 근데 이거 자기야, 찌 달아야 되겠다. 아니, 저기 추. 어, 너무 가벼워. 줄이 날리는 것 같아. 이거 편하다. 응. 좁쌀분들 쓰기는 되지. 응. 어, 아빠를 잡았다. 진짜? 뭘 잡았어? 이거. 안 돼! 뭐, 뭔데? 막 오징어 같이 생긴. 야! 아, 속상해. 다시 해봐. 야, 수윤이 어복 있나 봐. 수윤도 장갑 꼈어? 애들 거 장갑 가져올까? 자기 거 장갑 줄까? 시간 쓸 때 어묵 있었잖아. 시원아, 제발 놓치면 안 돼. 자기는 장갑 없어야 되겠어? 그럼, 어? 장갑 없어야 되겠어? 어, 난 괜찮아. 자기야, 애들 잡는 거 보면 나도 할 거야. 어, 내 거야. 아빠, 우리는 시험용으로 잡는 거야? 먹물 딱 쏜 거 보니까 호래기네. 우리야, 먹물 있어? 어머,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저기 먹물이야? 응. 어, 그냥 수현아, 이거 릴 감는 거 릴링이라고 하는데, 릴링의 속도를 똑같이. 저기서 잡으셨다. 나오나 보다 이제. 수현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그냥 움직이다가 올렸는데 못 찍혀서 계속 감았는데 있었어. 아들, 그냥 아빠 올리다 내리다가 하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다 내리다 하잖아 계속. 그럴 때 못 찍혀가지고 한번 챔질하고 올렸는데 그 딸이 아빠보다 낫다. 아들도 해봐. 자. 천천히 가마. 엉켰다. 엉켰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줘봐. 아, 엉켰던 거 올려봐. 더 올려봐, 아들. 더 올려봐.
바늘 하나 떨어졌다. 바늘 하나 떨어졌다. 너무 핵 당겼다. 세 개 당겼나 보다. 나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 하나만 해봐. 하나 이거 안 떨어지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걸 누르는 거야. 누르고 이걸 손을 잡고서 천천히 풀어줘. 저기 엉켰다. 우리 아들이 위에. 너무 세게 하니까 엉키는 거야. 아 이게 좁쌀공돌 달아야 돼 저게. 잠깐만 상태 다시 감아봐. 살짝만 감아봐. 천천히 감아봐. 그거 놓고? 그렇지. 수현이 거보다 가벼워서 그런 거야? 응 많이 가볍네. 이거 아주 깊이 있어? 첫 순대 방생했다고 생각해. 알겠다. 이렇게 블루. 올리자 넓으셨대. 예예. 에 저 딸내미가. 호리 봤어요? 예예. 저희 누나 어복 많아요. 이 저 아들 녀석은 하나를 떨궜는데. 하나 떨궜대. 예예. 바늘 아니 바늘이요. 밑에까지 긁었나 보네요. 확실히 밑에 있긴 한데. 예. 바닥을 긁으니까. 이제 나와요 이제? 물이 야, 움직이니까 그래.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잡아봐. 물이 이쪽으로 할 때 나왔거든요. 이야. 아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응 알아. 이거 나 알아 이제. 아까 뭐 떨궜다 그러던데. 예. 딸내미가 아빠 잡았어 그러더니 올리다가 툭 떨어졌는데. 무게감이 다를 거예요. 무게감 다르지. 응? 왜 안 돼? 무게감 밑에 그거. 이야. 이야.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기야. 저 덕분에 알게 됐네요. 다른 차이겠네요. 어? 근데? 계속 뭐. 응? 응? 더 내려야 되는 거야? 뭔가 딱? 위에는 있잖아. 밑에는 없다. 보이니? 저 보이니? 아니. 아니야. 이게 입질하면 옆으로 쭉 끌고 내려, 옆으로 가든가. 손 느낌으로 뭐가. 아까 올렸다 내렸다 하나 해서 올리다가 무거워서 한 거야. 아들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봐. 이제 살짝 감아서 올렸다 내렸다 해봐. 살살 그렇지 살살 하다 보면 아 나도 하고 싶다. 아저씨나 할까? 괜찮아. 아 나 갑오징어 쳐야 되는데 갑오징어 안 나와. 잡는 사람이 없어. 우와 우리 딸 잡았어. 우와. 아, 저 담배 피러 왔었는데 딸내미가. 가만있어. 여기. 여러분 달봉이 돼가지고 오늘 생전 처음 첫 호래기입니다 이게. 와. 와, 내가 첫 호래기를 잡았다. 와. 어떻게? 대박이다. 잡네. 으. 몇 마리 잡나 봐요. 예, 몇 마리 잡나 보자. 되는 거야? 응. 아, 이게 때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나 봐. 좀 더 깊이 내려야 될 것 같아. 더 깊이. 풀어주면서 천천히. 그렇지. 어? 움직이는 거. 릴링 해봐. 팍. 팍 채가지고. 뭐 묵직해? 아니? 오! 잡혔어! 잡혔어. 자기야, 자기 진짜 감 되게 무디다. 진짜? 빨리 들어. 전화 벌려. 아, 씨알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엄마는 잡힌지 안 잡힌지도 몰라. 와, 내가 잡은 거 완전 크다. 엄마 이거 봐봐. 그걸 느끼는 게 이상한 거야. 두 마리째. 내려봐. 아빠 크기 사이즈. 응? 사이. 우와. 내가 잡은 거 완전 크지? 아예 안 보여. 아빠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한 번만 해. 저 쥐. 누나 도와줘. 엄마 좀 갔다 올게. 누나 큰다 이거. 어? 젊은 사장님 어디 가셨다. 저기. 응. 따뜻한 거. 뭐 대상어종이 작아서도 귀여워서도 그렇지만은 좀 신기합니다 여기. 아 그리고 포인트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포인트가 지금 꺾어지는 곳 저기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저기가 공원 입구고 자
자, 이쪽으로 해서 이 코너에서 이쪽에 저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딸이 지금 아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 낮게 했는데? 아빠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렸는데? 사이즈 완전 내거 완전 큰 거다, 아빠? 엄마가 잡은 거야? 잡았는데 뭐지가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러는데 감을 생각을 안 해, 엄마가. 느낌이 어땠어? 잡았다 놓친 거는 들어다 놨다 할 때 뭔가 툭툭툭 거려서 감은 거고, 두 번째 잡은 거는 이가 그냥 앞에 가 있었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줄이 아니 툭툭툭 아니야, 묵직한. 묵직한 거 약간. 줄이 여기 있잖아. 묵지가 분명 여기 있었는데 점점 물살이 절로 세도 이렇게 간다니까 지금 앞으로 가 있어. 자, 이 호래기 낚시가 제가 봐도 재밌지만은 저희 딸 아들 같이 하는데 선물 같습니다. 이 낚시가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쉬운? 아, 나는 안 잡혀. 저렇게 불평도 들리지만 아들 낚시는 끈기야. 전 실패를 안 겪어봤으면 좋겠지. 오, 좋은 말인데. 아들 레고 만들다가 실패 많이 해봤어. 지금 우리 딸은 이 수심을 아들만큼 완전히 내리진 않은 것 같아요. 찌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 느낌을 어떻게 알지? 신기하네. 독특한 느낌이 어떤 거야? 글쎄, 아빠는 선상 14, 16호? 막 이런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추우 가지고 감각 느껴서 하는 낚시라서 딱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아니야? 그대로 내려. 살살. 아들, 하기 힘들면 아빠가 할까? 그래? 누가 더 많이 잡나 보다. 아빠 이거 바늘 하나야. 내가 아빠보다 많이 잡았지. 차, 아빠는 이거 낚싯대 네 거 잠깐 담궈보고 말았거든? 갑오징어인 줄 알았어. 안 잡으신다. 어? 또 잡으셨어? 아이, 저 아저씨는 고수야, 고수. 우리에 비해서는 완전 초고수야. 어? 떴다. 뭐가? 갑오징어. 어디? 갑오징어 떴어. 이제 아니 그거 훔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뜨기 시작하나 봐. 새벽이라며. 응. 모르겠어. 아직 12시 안 됐을 것 같아. 12시 아직 한참 멀었지. 10시 좀 넘었을걸? 아, 아빠. 응? 눈. 죄송합니다. 아빠 이게 켜져 있었어? 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왔다. 잡았어. 잡았어. 쳤수다. 와. 대박. 자, 여러분, 여수 북동항
저기 수변공원 나옵니다. 와 이거 뭐 이상하게 생겼네. 와 조금 커요. 그래도 아들 아빠 잡았어. 와 우리 세 마리 잡았어. 그래도 저거 라면을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이거 뭔가 물었다. 여러분 여기 갑오징어가 뜹니다. 그러니까 전 와 진짜 크다. 와 커요 커. 아 간다 가. 아이 여기 에이 안으로 갔네. 자 이 화면으로 잘 안 잡혔는데 잡힐 수도 없겠지만 어두워서 굉장히 큽니다. 큰 녀석들이 막 떠다니고 있어요. 여기 뜰채 영목항에서 쭈꾸미 뜨듯이 뜰채로 여기서 뜨십니다. 수변공원 여기 명물인가요? 아까 여기 들어왔대. 어 저기 와 크다. 와 집에도 캐지나 예예 가까이 야 신발짝이 뜹니다. 저렇게 에 갑니다. 가. 뭔 감기 나와. 가요 가. 잘 비추고 있고. 아 잠깐 뛰었더라고. 아까 저쪽에도 지금. 예. 저쪽에도 지금. 뜨셨어요? 한 지금 저쪽에서 한 여러 마리 올라왔어요. 와. 계속 뜨다니까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막 살을 벗고 막 뛰다니잖아 이제. 먼지 잡는 임자니까. 물찍이라고 막 한 마리 떼보면은. 짜릿하죠 진짜. 근데 때로 뜨진 않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 마리씩 뜨나 봅니다 여기. 아니요 저쪽에는 막 세네 마리씩 막 뜨나요. 이쪽에는 어찌나 한 마리씩 뜨는지. 자 갑오징어도 재밌고 뜨는 것도 정말 재밌지만은 저는 호랭이가 더 재밌네. 오늘 처음 해봐서 그런가. 추를 양쪽에 두 개 다 걸었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가라는 건가? 와 수변공원 여긴 갑오징어를 뜹니다. 말도 안 돼. 갑오징어를 뜨다니. 오! 걸어졌어! 와 저도 훌치기 와 끝내. 야 재밌겠다 훌치기. 대박. 와 훌치기 야 여기 수변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인 것 같습니다. 막 일행끼리 오셔서 빨리 와 막 소리 지르시고. 자 저는 뭐 굳이 양반이라고는 안 하겠는데 제가 저도 저걸 할 거니까 좀 뛰어다니지 않으면서 보이는 녀석만 있으면 그걸로 그냥. 네 조심해 뭔데? 이거 사온 거 아니야 놓고 왔대. 어디다가? 그렇지? 여기다 놓고? 아니야 이리 주세요. 아빠 갑이 있어? 어 지금 그걸로 뜨셨어. 아 잡으셨어. 누가? 저기 우리 낚시 가르쳐 주신 사장님께서. 조심히.
어, 스승님이. 와, 무시무시하죠. 와,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았으면, 아니야, 또 살면 소중한 걸 모를 겁니다. 여수에 사시는 분들은, 여 국동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아니 저기서 여기 아빠는 안 뛰어다니니까 여기 뜨면 저기 옆에 아저씨한테 말씀드려. 어, 우리 알려주신 아저씨 있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자기야 하나만 뜨면 돼. 자, 원정 다니다 올게. 많이 잡아놔. 안 되나 봐, 자기야. 난 솔직히 말하느냐, 안 되나 봐. 아니, 뜯긴 거보단. 아니, 엉키는 게 아니고, 이 동작이 되게 빨라야 되나 봐. 나는 그냥 솔직히 이런 거보다 낚시를 잡는 게 제격인가 보. 나오긴 했어? 아니,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시던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또 있나 보다. 크다. 커. 아니 저기 떠 있잖아. 떠 있다고? 어. 어디? 저 뜰채 핏이잖아. 저 있잖아 저기. 와, 크다. 안 닿네. 아우. 저 훌칙인데 저거. 와, 긴 게 내장이네. 됐어. 와. 어. 한 7m 막 이 정도 돼야. 빠졌어요? 아. 사장님 말 요즘 갔는데 한 마리 떠 있더라고. 엄마 호랑이 안 나와? 응. 다 마셨어? 다 마셨어? 어. 아닌 것 같은데? 호랑이. 오, 비비비비비비. 어? 됐어. 오, 대박. 우와, 보셨죠 여러분? 이게 훌치기로 뜹니다. 훌치기로. 나도 갑오징어 잡고 싶다. 아니야. 와. 두 마리 잡으셨네요. 와. 오. 기다렸다가 저기. 어. 이거 다 요령이. 아빠 별로 안. 오, 한 마리 되게 크다. 오. 아까 잡은 저 앞에 또 있더라고요. 와. 완전 커. 와. 여수의 보물입니다. 여수의 보물. 예. 여기 정말 명물이에요. 와 보시면. 돌아다니면서 저기. 어, 막 뛰어다니고 뜰채 뭐 1m 차이로 뭐 뜨시고 못 뜨시고. 아, 지금 아빠는 뜬다고 바닥이 없는 건 아니거든. 아빠는 워킹. 별로 옮겨줘. 뛰어가시는 거 보셨죠? 저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내장은 몸매가 날씬하지 못한 관계로. 오케이.
킹으로. 어? 이런 초보적인. 워킹으로 이거 잡는 걸 보여드려야 갈 텐데, 집에. 사실 집에 가려고 하다가 딸이 차에서 잠깐 쉬었다가 저랑 승부를 하자고 나왔는데, 이제 정말 가려고 하다가 딸 때문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게 됐는데, 뭐 폭발적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지금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12대파요? 20마리째. 이게 저 막 쌍거리도 나오고, 초보한테도 이런 행운이 있는지. 지금 잠깐 마리수를 보여드리면, 지금 아까부터 잡아가지고. 호래기 치고는 큰 사이즈를 딸이 좀 잡았어요. 근데 어우, 여기 여수 국동안 수변공원 여기도 호래기가 나옵니다. 아까 엄마가 걷는 길에 국동안이 아니라 녹동안이. 그러니까 민물새우가 하얗게 돼가지고 완전히 죽었는데도 그걸 물고 나오네. 바보들. 누구 닮아서 그렇지? 딸? 우리 딸. 저희 이제 초보가 사과 친다고. 아니? 예, 저희 종을 머리털 나고 우리 가족은 처음 호래기 낚시를 해보는데, 다행히 저희 우측에 현지인처럼 보이시는. 오! 순아! 오! 이거 쌍거리다, 이거. 이거. 그럴 줄 알았어. 들어와. 아, 쌍거리는 아니고, 와, 사이즈 좋다. 저기야, 또, 야, 이거 큰 거 봐. 수현이가 큰 거 잡네. 왜 사이즈는 수현이한테만 다 나오지? 자,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 뭐 애들 체험학습 신청 내고, 내일 쉬는 날이라서. 근데 나올 때 딱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초보한테도 잡히는 거 보니까. 아, 왜 저기 닮았어? 내가 못 놓잖아. 아, 거기다 살짝 놓으면 되지. 옆 왼쪽으로. 아, 여기 낱말 너무 좋다. 아우, 재밌네요. 이거 무슨 현대 스코어 12대9. 아빠가 하나만 묶어도 돼, 자기야. 하나만 묶어도 된다고. 야, 바다에. 알았어. 그럼 아빠 이거 채비 다시 해볼게. 어? 새우 있고. 이거에도 나와. 새우가 싱싱해야지 입질 있다고 전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이게 죽은 걸 넘어서 아주 그냥. 어? 또 왔다. 또 왔어. 맞아. 바보야. 무겁지? 어? 아, 움직였는데. 이게 죽은 걸 지나서 하얗게 됐어요, 새우가. 그런데도 계속 물고 나옵니다. 아, 우리 동네에 이런 데 있으면 맨날 학교 끝나고. 딸이랑 아들이랑 매일 올 텐데. 아싸, 또 왔어. 이거 봐, 이거 죽은 건데도 물고 나와. 예, 저도 신기합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데. 어이구, 이 미끼를 가로 끼기가 겁나네. 안 물을까봐. 자, 아빠가 엉켜주겠어. 어? 너 움직이잖아, 바보. 움직였는데.
미끼를 가를까? 아니야. 자, 이걸 아까 현진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처음에 새우 머리, 아 생선이니까 새우 대가리 쪽으로 꽂아가지고 작은 걸 하나 꽂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하나 꽂고, 아이고. 그 다음에 좀 실한 녀석. 이런, 이런. 왜? 그러면 쓸만한 거야. 됐어? 아, 잠깐 이거 조리 끼워야 돼. 배터리? 배터리가. 우리 딸 페어플레이 하려고 아빠도 하나밖에 안 갈았어. 괜찮은 것 같아 아직은. 위에 거는 나갔어. 뭐가? 없어. 뭐가 나가? 아, 이거 계속 나오면 뭐 정말 좋게. 근데 안 나오면 계속 안 나오겠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래도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혼자 탐색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잖아. 당겨봐. 어, 이거 되게 재밌는 낚시네. 힘들지도 않고. 근데 안 나오면 조금 지루하다는 거. 추울 때 더 잘 나온다고 하니까 가족 낚시 한번 계획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뭐 버너, 코펠 그 정도만 가져와서 저희는 준비가 안 됐지만은 잡는 족족 라면이라든지. 계획이 없었던 건데 와서 알았습니다. 와서 원래는 갑오징어를 치러 왔는데 갑오징어가 치는 게 아니고 낚시가 아니고 뜰채나 둥둥 떠다니니까 뜰채나 훌치기 반응. 그 여기 보시면 낚시 좀 큰 데가 있어요. 어? 싸? 아닌가? 어? 잡았어. 잡았어. 차, 말도 안 돼. 어복이 있어 진짜. 아들은. 뭐? 쟤 뭐야? 우린 계속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무서워 쟤. 얘는 어복이 있어. 네가 그런 말을 입잖아 이나. 아빠가 보기엔 너도 황당해. 난 노력하다. 말이나 못해야지. 나무 막대기 있다. 저기 뱀장어로 보여? 뱀장어? 뭐가 뱀장어인데? 야, 니네만 저런 시력으로 어떻게. 뱀장어가 위에 떠다니는 게 말이 안 되냐? 아들, 추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아빠 이거 추 빼버리고 싶어. 너무 빨리 가라앉죠?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거. 근데, 천천히 가라앉는 게 수심 탐색하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이 가라앉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하고 보니까 저게 더 부럽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무 빨리 가라앉죠. 에이 너무 가라앉잖아. 찌 세 개가 주르륵. 자기야 지금 몇 시야? 뭐? 이제 가야 되겠다. 우리 애기들 안 졸리니? 참 초등생들이 2시인데 아싸 아빠 잡았어. 바닥에 있다 바닥. 아 오랜만에 한 마리 나오네.
쉬운 거구나. 예, 굉장히 쉬운 낚시였대요. 몇 대 몇이? 모르겠어. 얘들아, 아빠 암튼 한 마리 잡았다. 지고 있어요. 아, 자존심 상합니다, 좀. 근데 애들일수록 감 잡으니까 잘하네요. 입질이 크게 안 하죠? 예, 입질보다는 이게 지금, 오, 여기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찌가 안 보일 정도로 계속 내리는데, 저기는 밑바닥이 보이는데도, 이쪽에 그냥. 수심이 확. 어쩌다 보면 찌가 옆으로 움직인다든가 막 춤을 춘다든가 눈으로 보이는 건 괜찮은데 예예예 제가 뭐 감도 없고 오늘 처음 배워가지고 자 우리 아들 모습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3학년짜리가 지금 새벽 2시인데 아 진짜 말도 안 돼. 어? 아들 아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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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오! 왔다 왔다! 우와 참 말도 안 돼. 또 위에 떠 있네? 난 뭐가 잘못된 거야? 아 자존심 상해. 베이트를 대갖고 어? 베이트에 저기 위에 떠있다. 아들 보니까 위에 환하게 밝아가지고 아들 감아봐. 어 아예 네 모른 척 하죠 우리 서로 모른 척 하죠. 아니, 아빠가 뭔가 좀 상해. 아니야 형태 또 잡았어. 낚시 천재 소리도 들었어. 아빠는 요즘에 계속 꽝치고 다니는데. 오 잡으셨어 잡으셨어 잡으셨어. 와 사이즈 큽니다. 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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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사이즈도 크다. 응? 어 또 문어 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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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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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어. 안 크네. 조그만해? 어 아유 아들 빨리 감았어야지. 미쳤다. 어 옆으로 쭉 계속 당겨갔는데. 수현아 성태 옆에 가서 해. 저쪽에 붙었나봐. 어? 수현이 거 왔다. 엉켰다고? 아이고 놓쳤다. 어 지금도 물고 있는데. 맞지? 오 그래 거봐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백순이 자리 뺏어야지. 왜, 왜 안 오다가 갑자기 또 오냐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들, 진짜 낚시꾼은 자기 스스로 믿기도 끼우고, 진짜 낚시꾼은. 아빠는 고수 아니야. 아빠도 오늘 처음 해봤어. 예, 조심히 가세요. 아, 저희 오늘 채비도 알려주시고 하는 방법 알려주신 사장님께서 가시네요. 들물에는 안 나온 건가? 고수 사장님이 가시는 거 보니까. 어? 이걸 진짜 어복이라고 해야 되는지 실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오우, 사이즈 크다. 얘는 아까부터 큰 것만 잡어. 참네. 우리 딸은 어복인 것 같아. 우리 딸 한 우리 딸 한 20마리 된 것 같은데? 아, 13마리야, 아빠. 아, 중간에 소강 상태가 있었나? 아, 나 원래 11마리인데 가서 와서 2마리 잡았다. 아. 아빠가 몇 마리야? 그럼 몇 마리 안 되겠다. 아니, 얘네 카운트하기 전에부터 잡던 거. 아. 어, 쟤 또 잡았어. 짜증난다. 세우의 저기가 1등인 것 같아, 자기야. 오, 당장 이게 되게 크다. 이거 봐. 와, 오늘 최대어다. 어. 봐봐. 완전 커. 아니다, 아까 수현이가 잡은 게 좀 더 커. 아, 그래? 응. 아, 두 마리 잡았네. 두 마리 끼웠네, 새우. 어, 아니, 작아서, 작은 거 두 마리. 아들 반칙 쓴 거야? 응? 내가 끼웠어. 나도 두 마리 끼울 거야, 그럼. 아들. 왜? 아빠도 두 마리 끼워도 돼? 어, 왜 짜증을 내? 우와, 얘는 딱. 지금 차키 같은 거 못 보셨죠? 네. 예. 나 여기 당기고 가더라고. 아들 어디서 나왔어? 여기. 아니 아니. 깊이. 많이 들어가서 나왔어? 아니면 겉에 떠서 나왔어? 자, 애들은 근근히 울리는데. 자기야, 차에 들어가서 있어. 괜찮겠어? 응. 애들도 이제 지들이 스스로 빼가지고 넣어야지. 아빠는 짤 없어. 자기가 잡은 거 자기가 넣는 거예요. 알았지? 뭐래? 자기가 낚은 거. 하... 왠지 마리수는 제가 더 많이 잡았는데 참패한 기분? 아유, 감 좋은 척 하기는. 어? 수현이가 잡혔나보다. 오, 잡혔다. 와, 야, 너 거기까지 가는데 뭐했냐? 춥지? 뺄 수 있어? 어.
오, 크다. 아들 거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 거야? 어, 아니, 잡힌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 어? 어? 되게 커. 어디 있어 봐. 아, 밑으로 내려야지. 뭘? 밑으로 내려야지. 밑으로 내렸어. 그래, 이 정도 내려줘야지. 지금 우리 몇 시간 한 거지? 한 3시간? 3시간 했나? 4시간. 4시간? 우리 지금 한 4시간? 4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중날물? 중날물에서 간조까지 그때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입질이 있을 때는 정말 뭐 폭발적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저희 조검을 한번 세볼게요. 하나 제가 셀게요. 너무 느리다. 내가 해볼까? 네. 나도 해볼래. 아니야, 아니야. 너무 느리다. 에이. 세봐, 성태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작은 거 잡은 작은데 큰 건 크다. 10, 11, 12, 13. 잘 잡았죠. 14, 15, 16. 17, 18, 19, 20. 지금 20마리, 20마리. 30 돌파. 31, 32, 33, 34, 35. 35마리. 뭐 완전히 초보들인데 훌륭했습니다. 자,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 가족 낚시터로 정말 다녀본 곳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